유럽엔 왜 이렇게 나라가 많은 걸까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잘 나갔던 남유럽은 왜 북유럽한테 정치 경제적으로 역전당했을까요? 이 질문에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리와 지도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유럽 지리가 갖고 있는 역사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물론 이건 제 의견, 제 해석이라기보다는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 그리고 팀 마샬의 지리의 힘 등등의 내용을 참고해서 그들의 주장을 정리한 영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쉬운 질문부터 한번 해볼게요. 남유럽은 왜잘 나가다가 역전을 당했을까요? 답은 1편 자연지리 시간에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남유럽은 많은 인구를 부양하기 힘든 지역입니다. 산지가 많고 이 대규모 농지가 적은 편이죠. 심지어 각당들이 이렇게 고립이 돼 있어요. 이베리아 반도, 이탈리아 반도, 발칸 반도. 북쪽엔 피레네 산맥, 알프스 산맥으로 고립돼 있고 남쪽에는 지중해라는 바다가 있죠. 그래서 남유럽은 지리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스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그리스에는 섬이 160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에게해의 암초까지 치면 6000개까지 된대요. 그나마 사람이 사는 섬이 200개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리스 해군은 이 많은 섬들을 순찰 도는 것만으로도 에너지를 다 소모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본토에도 평야보다 산악지대가 많아서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들, 도시국가들은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 우후죽순 난립했었죠. 그런데 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엔 잘 나가느냐? 대체로 서양의 문명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 피어나서 중동의 각 지역으로 전파가 되고 유럽 대륙에는 이 지중해를 통해서 그리스, 로마, 이베리아 반도로 상륙을 합니다. 독일의 역사학자 테오르드 몸젠도 페니키아는 문명의 나다를 물어다 준 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리스와 로마로. 그렇게 발전하기 시작한 남유럽은 부족한 농업 생산력을 이 지중해를 통한 상공업으로 극복을 했고, 그리스, 카르타고, 로마는 지중해를 자신의 바다로 만들어서 시대를 풍미한 제국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와 로마는 시대와 지역의 패자가 된 이후에도 만성적인 식량난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팽창하는 인구를 본국의 농업 생산력으로 다 부양을 하지 못하고 이집트나 북아프리카의 곡창지대에 의존을 했습니다. 결국 방대한 식민지와 국경선을 유지하는 데 한계에 부딪힌 제국들은 쇠락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반대로 북서 유럽은 지리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평가까지 받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비옥한 평야, 여러 지역을 연결하는 강들, 알프스 고지대에서 나오는 광물 자원까지. 그런데 얘들은 왜 고대 시대에는 못 살았느냐? 왜 갈리아족, 게르만족은 야만족 취급을 받았느냐? 문명을 당연히 늦게 전파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기후적인 요인도 끼어들어갑니다. 그러니까 5세기 이전까지 프랑스와 독일 북부는 농사를 짓기엔 조금 춥고 척박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리아족이나 게르만족이 로마 시대에 농사를 일부러 귀찮아서 안 지은 게 아니라 추워서 농사를 못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를 약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5세기 이후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 북서 유럽의 평온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변하면서 대규모 개간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곡물 재배가 활발해지고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의 국력도 자연스럽게 강해지죠. 실제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서유럽에 들어선 프랑크 왕국은 식량 자급률이 높아지면서 남쪽에 더 이상 집착을 하지 않게 돼요. 그러나 동로마 제국은 여전히 식량 자급률이 낮아서 이집트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국력을 많이 소모하게 됐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질문이 더 어려웠네. 총균세의 콜럼버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발견은 우리가 결과만 들어서 그렇지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이탈리아인으로 태어났지만 프랑스 앙주공의 신하가 되었고 포르투갈 왕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포르투갈 왕한테 이 서쪽으로 탐험을 하자고 건의했지만 거절.
영국, 프랑스에도 후원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 에스파냐, 스페인에게도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요청을 해서 에스파냐의 후원을 받아서 대서양 서쪽으로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 당시 유럽이 통일이 돼서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영국을 한 명의 군주가 다 다스리고 있었다면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은 시작도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콜럼버스가 수백 명의 유럽 군주 중 한 명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 것은 바로 유럽이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을 합니다. 이어서 바로 다음 질문을 가볼게요. 왜 이렇게 유럽엔 나라가 많을까요? 유라시아 대륙의 반대편, 통일 기간이 긴 중국과 비교하면서 유럽의 만성적 분열 그리고 중국의 만성적 통일 를 함께 보시죠. 유럽엔 14세기까지도 1000개에 달하는 독립적인 소국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드럽게 많죠. 유럽이 하나로 합쳐지기 힘든 이유도 지도에서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과 한번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해안선을 한번 볼게요. 중국 지도 그리기가 쉽죠. 요동반도, 산동반도, 그리고 뿔뚝 튀어나오고 대만섬, 하이난섬, 끝. 유럽 지도 그리기가 쉬운가요? 딱 봐도 어렵죠. 이 사이즈에 비해서 해안선이 너무 복잡해요. 섬처럼 생긴 반도만 다섯 개입니다. 발칸반도, 이탈리아 반도, 이베리아 반도, 웰란 반도, 스칸디나비아 반도, 여기에 진짜 섬인 브리튼섬까지. 두 번째, 땅 가운데는 각각 뭐가 있나요? 중국은 황하와 장강이 흐릅니다. 유럽은 알프스 산맥 흐릅니다. 황하와 장강이 흐르는 중국의 중원은 비옥한 평야와 농지가 형성이 돼서 사람들을 한데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반해 거대한 산맥들은 산 건너편 사람들 간의 언어와 문화, 정치를 분리시킵니다. 그나마 있는 강들도 길이가 짧고 유역 면적이 좁아서 핵심 지역들을 오히려 이렇게 흩어지게 만듭니다.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중국의 만성적 통일이 더 우월하고 유럽의 만성적인 분열이 더 열등하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중국은 만성적인 통일 덕분에 효율적인 발전과 관리가 가능했지만 지도자 한 명의 결정으로 휘청이거나 고인물이 돼서 썩어갈 위험도 있습니다. 유럽은 만성적인 분열 때문에 문화권이 한데 힘을 모으는 건 힘들었지만 특유의 자유와 경쟁으로 신대륙 발견, 산업혁명 등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지리에 담긴 역사성, 재밌죠? 다음 시간엔 유럽의 만성적인 분열이 낳은 유럽의 다양한 나라들에 대해 구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고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두 번 더 보세요.